일본 도쿄에서 3박 4일 일정으로 열린 제41차 한일 불교 문화 교류 대회가 폐회했습니다. 한일 불교계는 개인의 마음 평화를 위해 선명상 보급에 노력하자고 공동 선언했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제41차 한일불교 문화교류대회 주제인 격변하는 세계 질서와 불교의 가능성을 주제로 학술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7일 일본 도쿄 조조지 강당에서 개최된 학술 강연회에서 총지종 통위원장 우인정 사는 혼란한 정세 속에서 불교의 역할을 모색하는 일은 매우 필요하고 가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불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삼구보리 화화중생을 실천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한국 측 발표자로 나선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은 불교 명상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내적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선명상은 한국 불교의 핵심으로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데큰 도움을 줄수 있으며, 한국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온을 찾는 길을 제공합니다. 또한 불교는 모든 생명에 대한 연민과 자비를 강조한다며 적대감을 줄이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국 불교는 연기법과 자비를 통해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정신을 강조합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일본 불교는 자비와 연민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전쟁과 갈등을 예방하고 평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다음 세대에게 평화와 비폭력의 가치를 심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토 유키오 전 유엔 대사도 사람의 생활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 사찰과 스님이 사회를 위해 할수 있는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 불교의 가르침 자체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 평안함을 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불교계는 전쟁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평화가 기반이 돼야 한다며 부처님의 자비자애 정신을 제시하는 방안으로 개인 마음의 평화를 위한 선명상 보급에 노력한다고 공동 선언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